아니 정보를 바로바로 알려줘야 되니까. 야. 선배, 근데 저희 같은 분들은 몰라서. 젊은 친구들은 드럼 세탁기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똑같습니까? 아니 드럼 세탁기는 밑에 보시면은 필터가 있어요. 예, 예. 필터가 이렇게 동그랗게 갖고 그거를 자주 빼셔가지고 청소를 해주시면 돼. 그래 그 청소를 하실 때도 제가 권장하는 거는 식초를 충분히 뿌리시고 솔로다가 닦아주시면 닦으시면서 놀래요. 저 아무리 좋은 방법도 과열불급을 했는데 얼마 정도에 한 번씩 빙초산 청소를 해주는 게 이 세탁기의 수명에 가장 좋습니까? 아, 이거는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네.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데 이제 세탁기가 소독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묵은 때가 안 생기죠. 이제 먼지와 균이 살아 숨쉬는 곳. 어디예요? 욕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욕실은 정말 때의 천지야. 욕실은 너무 센데. 욕실 또한 청소의 구담. 김신옥 주부님의 비밀 변기는 식초입니까? 어? 아니에요. 식초를 버렸어요, 욕실에서. 오늘. 어, 이 뭐야? 식초에 의해서 린스. 린스? 린스? 물도 없이 린스 하나로. 린스는 미끌미끌 거려서 안 닦여요, 선생님. 여러분, 잠시만, 타이! 이게요. 도저히 제가 그 생각을 하기에 말이 안 되는 게요. 청소라 하면 물이 먼저 기분이 돼서 다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른 걸레 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물기를 닦아내서 깨끗하게 그렇지, 만드는 게 맞아요. 그게 청소의 일부분인데. 예. 근데 어떻게 물 없이 말이나 돼요? 그렇지, 상식적으로 지금 다들 납득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 집을 7성급 호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제발 만들어주세요. 좋아! 보세요. 우리 물때 낀 거울. 네. 보세요. 이렇게 물때 많이 끼죠, 샤워할 때. 네. 청소를 안에서만 끼는 게 아니라 청소를 네. 잘 하시는 주부들도 물때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세요. 매일 힘들어하고. 린스 들어가죠. 네. 린스를. 뭐, 사실은 뭐 가정에 린스 없는 분들 없을 겁니다. 다 린스 그렇죠. 있는데요. 맞아요. 린스는 마트 가면요. 샴푸 살 때 원 플러스 원. 그래 린스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유통기한. 남자들은 또 린스 잘 안 써요. 안 써요 많이. 그리고 이게 유통기한 지난 린스를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어요. 이렇게 네. 이제 충분히 구겨주신 다음에 네. 자, 제가 여기 닦아볼게요. 볼게요. 과연? 보세요. 이걸 또 힘들여서 닦는 것도 어, 아니에요. 잘 주신다. 슬슬 문질러주세요. 그럼 콩팥이 날 텐데. 안 나요. 일단 뿌얘지네요. 안 나고 네. 그다음에 어머, 이렇게 닦았으면 어머. 여기 이제 안 닦은 면으로 우와, 우와! 아! 오! 완전 깨끗해. 야! 어머 신기하다. 우와 이게 진짜 한 대 안 하는데 비교해 보세요. 우와! 와 말이 안 돼. 이게 우와. 따로 여기만 따로 거울을 부착한 것 같아. 세고 세고 잘할 수가 있어요. 아니 보세요 강호동 씨 깨끗해요. 와 진짜 이거야? 예. 네. 와 진짜 잘생겼다. 뭐야? 깜짝 놀랐어 나 내 얼굴 보고. 와 그냥 쓱 대고 쓱 가면 네 얼굴이 나오셔가지고 한번 실제 숙소생활 하시잖아요. 린스를 해가지고 한번 네. 옆에 닦아보세요. 이게 그래. 주부 구다리 어디서 네. 말린 때머리 되는 건지. 그리고 그쵸 거부만 네. 그 닦으면 되겠네. 반맛 딱 반맛. 장난 아니지? 기분까지 깨끗해져요. 오. 장난 아니지? 우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와. 아 이게 진짜 깨끗해지는구나. 깨끗해졌다가 아니고 지금 새로 산 거예요. 새거.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요. 욕실 들어가면 거울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 남자 아이돌 식구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거울에 많은 것들이 붙어 있거든요. 네? 뭐가 붙어 있어요? 이것저것 하면 막 이것저것 붙어 난리 나는데. 정말 왜요? 저렇게 뭐야? 물로 한번 싹 뿌려도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린스로 저렇게 된다면 너무 너무 신기하고 얘들아 형씨가 저거 좀 닦아 린스로 아. 닦아버려. 형씨 나 불러줘요. 예? 숙소에 나 불러줘. 예. 근데 형식 씨 있을 때. 형식 씨 있을 때. 따로 살아요. 따로 살아요. 이거 저 세면대는 어떻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자, 이제 세면대도 린스입니까? 아까 똑같아요. 일단 체크부터 해드릴게요. 예. 보면 무조건 여기 때가 이렇게 끼고요. 남자들은 그쵸. 이쪽에 보면 치약부터 시작해서 비누 맞아요. 이거는 한 이틀 닦아도 한 3일당 또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 한 방에 된다고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린스로 물 없이. 예. 보시면은 때 밀리는 것도 보여요. 그러면서 반짝거리고 향기롭게. 와. 근데 뭐 신기하네. 주부님께서 철화 장사 일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좋아, 어머, 강력하게 압력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쓱쓱쓱쓱 그냥 문지르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냥. 와. 린스를 하면 깨끗해지는 장점과 함께 또 다른 뭐 더 좋은 장점 같은 건 없나요? 향기. 그러니까 정전기를 방지해주는 코팅이 되는 거예요. 코팅. 한마디로. 지금 또.